가수 성국입니다. 미라노님의 첫 앨범, 예, 내 사랑 보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뭐 콘서트도 하신다고요. 예, 더욱더 승승장구하시고요. 미라노님도 화이팅 하시고, 또 작가 문학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카리나 연주자 정정자입니다. 먼저 우리 미라 가수님의 음반 발매를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 항상 열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범을 보이며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헌신을 다하는 우리 미라 가수님. 바쁜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넓히기 위해 음반을 발매했는데요. 그 음반 대박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나태주님의 풀꽃이라는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시를 잠깐 낭송해드리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우리 미라 가수님, 오래오래 사랑받으며 자세히 보아도 예쁘고 오래 보아도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언제까지나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가수가 되기를 바라며 저 응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도 무안의 천황정사, 조그만 토굴에 부처님 모시고 있는 승려가수 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창포의 모든 분들 다들 잘 계시죠? 날씨도 추우신데 감기 안 걸리고 전부 다 건강하시죠? 예. 또 우리 무창포의 회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2018년도 19년도 개강식에 제가 올라가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행복을 주신 우리 회장님 건강하시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라씨, 올해 미라씨를 만났는데, 개강식에서 만났는데, 미라씨 초면에 저에게 굉장히 친절했어요. 그래가지고 미라씨가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마음씨를 가졌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또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하는 거 보니까 가창력이 굉장히 좋으시고 목소리도 우렁찬 데다가 아주 멋있었어요. 근데다가 또 무창포에 대한 노래를 하니까 더 무창포가 환하게 보이면서 미라씨가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축하드려요 미라씨. 첫걸음부터 이렇게 앨범 내시면서 개강식까지 하시니까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또 이렇게 개강식까지 한다고 하니까 더 행복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지금 세상이 굉장히 힘드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노래, 행복한 노래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행복과 사랑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서 많이 사랑을 받으시고 또 훌륭한 가수가 돼서 대성을 이루리라고 봅니다. 대성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개강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무창포의 모든 분들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라씨 개강식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앞으로 큰 가수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무안의 천황정사 지호, 승려가수 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